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선거일인 모레도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공기 상황은 좋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먼지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대전, 논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아산과 서산이 8도, 한낮에는 태안이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서천이 8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보령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결은서울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는데요. 특히 주 후반에는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5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